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 말고 우리 분봉 매매 낮에 보셨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분봉 매매에 대해서 잘 접근 안 해보셨다면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만 좀 더 세밀한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분봉 매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분봉 매매 하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좀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트케이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모의 투자 지금 크루드 오일 진행상 먼저 보고 드리고 하는데요. 자, 부끄럽게도 마이너스 389,504원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9%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최선을 다해서 만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아직 개장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선물을 보자면요. 플러스 0.79% 상승.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55% 상승. 이 나스닥 모양 괜찮거든요. 3일 쫙 들어 올리고 2일 동안 도치 비슷하게 슬 밀리고 그 다음에 양봉 선다. 이거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조금 좋은 소식만 있으면요. 이것도 자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잽싸게 들어 올린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골드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메롱이다. 야간 시장 보면 0.03% 하락. 자, 이거 거의 붙들어놔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자, 외국 애들이 190 계약 매도 때리면서 메롱 시켜놨다. 아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크루드 오일 매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요. 자, 오늘은 말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쵸? 몇 분이나 돌아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 15분 계시네. 자, 눈팅만 하지 말고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우야, 어저께 봤냐? 참, 내 황당해서 한 5분만 늦게 마쳤으면 끝장났는데, 풋 잡고 있었는데, 그지? 여기 빵! 끝내주는데, 근데 그것도 알 수 없어. 웬만하면 끊었겠지만, 뭐, 삐죽삐죽하면 또 박살났었다. 쫙 밑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돼. 그 뭐야. 재고량 발표할 때 하면 안 돼. 박살나, 잘못하면. 내가 실전 매매 올려놓은 거 있거든. 봤겠지만 15일 동안 승리하고 한번 깨진 날이 이날이다. 이날 한번 딱 깨진 날이 이날이야. 이런 날 그것도 플러스 나오고 있다. 잽싸게 그냥 던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뭐 뭣이 어떻고 저떻고 있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거야. 왜 얼마나 많이 올랐냐. 와, 근데 진짜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빠지면 빠졌다야. 깜짝 놀랐어 아침에 보고. 그리고 우리 리포터들이 리포트 낸 거 보니까 오일이 뭐 4% 5% 빠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야, 이거 진짜 곤란하네. 치우자 이거. 모의 투자 중 저거 안 적으려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근데 요새 안티가 비교적 없다. 옛날에 뭐 헛소리 삑삑 해놓고 하더만. 야, 근데 혜림님도 나름 열심히 하실라 하네, 그죠? 옛날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랬는데, 이제 크루가 되고 나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의욕이 드십니까? 15분 전에. 자, EHC님도 오셨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두님, 자두야, 자두님 계세요? 자두님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 보름 전에, 한 3주 전에 어땠는가? 생각대로님 어서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얼마 안 됐다니까. 한달 정도 됐어. 한 달, 오래 돼봤자. 지우가 한 3주 조금 넘었나? 근데 되게 왜 골프 같은 것도 원 포인트 레슨 이런 거 있잖아요. 필드에 프로들이 같이 나가지고. 사모님, 아, 힘을 좀 빼시고요. 머리 좀 들지 마시고. 이거 한마디에 자기 타수가 팍팍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보컬 트레이너도 예를 들면, 노래하는데, 야, 턱좀 당기고,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편안하게 불러, 편안하게. 이거 한마디에 안 올라가던 게막 올라가고, 막 버릇이 고치시잖아요. 그런 셈이죠.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또, 동기부여도 적당히 되고, 우리 방이 그냥 끝내줘야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구성원들도 참 괜찮고. 아. 저는 얼음 좀 가져올 테니까. 알람 떠서 들어왔다. 3번쯤 눌러보십시오. 안 떴다, 4번. 알람 3번밖에 안 떴나?
진짜 덥네. 우리 여기 오면서 그 이사 온지 이제 얼마 됐냐? 한몇 개월 안 됐는데 큰 방에 에어컨 달라니까 60만 든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 그게 없는 거야. 투윈원 같은 거 하기 힘든 거야. 밖에는 돼 있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루에는 켜놨는데, 아, 여기 문 살짝 열어놨는데, 혹시나 애들 잡담 소리 들려도 이해하세요? 주의시켜 놓긴 했는데, 애들 까먹고 또뭐 이상한 소리 들리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아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위로. 자, 뚫었네. 일단 뚫었어요. 자, 뚫었고. 아, 이거 왔다 갔다 할 건데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자마자 깨지네, 이거. 커피가 무슨 물 같네. 아유. 7일은 버틸만 한데, 손절이 너무 짧긴 짧은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저점 깨면 손절할게요. 20 띠이면 70 정도니까 여기 깨면 손절할게요. 여기. 좀 전에 샤워까지 했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네. 아. 잠깐만요. 잽싸게 세수 한번 더 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이렉트로 빠지긴 했지만 20일과 60일에 지지를 한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우리 적용 많이 했잖아요. 물론 봉 하나로 박살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하방으로 다시 푹 빼기보다는 한번 반동 놓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 빠지는데. 잽싸게 들어올리네. 여기 볼펜 하단이거든. 잠깐, 내가 손절 라인이 20이면 67이지. 아, 이거 좀 다섯 틱더 올리겠습니다. 25틱. 이러면 억울하잖아. 그거는 내가 안 당할란다. 25틱이면 6, 2 정도로 가면 확실하게 손절. 25틱이 좀 길긴 긴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20분 지나갔네. 원래 한 30분 동안 많이 꼬라봐야 돼, 원래. 자, 첫 번째 관문은 90을 돌파해야 되고, 90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 98까지는 갈수 있는데, 보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미리 좀 대놓을게요.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돌파이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볼펜 위에서 누르고 있거든.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들으니 어느 밤부터 들을 게 있네. 들릴 말이 그대에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여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
자두야. 참 열심히 하신 분들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진 않다. 혜림님은 그 자두님이 댓글 몇 시에 달았는가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내한테만 뜨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시간 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새벽 3시고 4시고 막 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잔다고 막 그럽니다. 댓글 남기고 하면. 옛날에 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처갓집 가서도 그 밖에 컴퓨터 앉아가지고 동영상 공부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자두 언니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자두님이 언니입니다. 야, 이거 뭐 이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짧게 끊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여기 삐리삐리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위에서 누르는 데도 있고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약간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잖아 그죠. 끊는 게 상책입니다. 어? 9만 되네. 어제 35,000 밖에 못 벌었는데. 야 이거 대놓습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스캘핑 한번 해볼게요. 될란가 모르겠지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왔다 갔다. 어느 거든 하나, 어떤 거든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뚫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거든 하나 걸려요. 이렇게는 짧게는 하방이니까 출고하면 손절하겠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된다? 손절하면 돼요. 돌리면. 여러분들 손절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에이 올라가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볼린저 밴드거든. 70도 있거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왜, 잠깐만 왜 이게 안 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주식 사연이 긴데 아 저만 하겠어요 주식에 대한 사연이. 왜 이랬습니까 갑자기. 스캘핑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실라네. 아 참 00 맞는 거 하면 되니까 00이면 6틱이잖아. 너무 쫄 필요는 없는데 사실. 지금 뭐 여유도 있으니까 주식 사연 한번 대기 사생활 아니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던가요. 밑에 적어놓고 보시던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리자면, 많이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해요. 안 잃는 게. 그 무슨 소리냐 싶으죠? 많이 안 잃고 조금씩 이겨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심상치가 않네, 이거. 위로 본절 비슷하게 올립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긴다는 것은 매수 포인트가 제대로 맞아야 이기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고 그런데, 큰일 났다. 막 날라댕긴 거 쫓아댕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닥터케이가 워낙 쉽게 설명해 놨고, 그리고 워낙 중요한 순서대로 해 놨기 때문에 공부 조금씩 하면서 뭐가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진 게 느껴질 겁니다. 자두님, 맞다 맞다. 제가 순서도 얼마나 신경 쓴줄 알아요? 1편은 뭘 할까 이렇게 신경 많이 썼다니까요. 10분씩 밖에 안 들어. 그럼 하루에 한 10개만 보면 몇 분인가 100분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 반 투자 못해요.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잠깐만, 이거 조금만 한 2팀만 더 내리자.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도님 벌써 넘어간 게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말할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컨디션 제로입니다. 아 참. 컨디션 제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아 잠깐만, 이거 웃고 농담할 때가 아니네 이거 지금. 아 참. 치고 넘어가면 그냥 손절할게요. 빨리 끊진 않을게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상단이잖아, 그죠? 치고 올라가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길게 하루 종일 열렸기 때문에 이 이평선 크게 의미 없거든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평선 크게 의미 없어요. 여기 박스가 더 중요해요, 일단.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이평선들의, 약간 오류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약간 있어요. 참 진짜. 아무래도 유로스코 당하겠는데. 뭐야 지금 20틱 같은 3개니까 60개 지는 건데. 잠깐만,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지? 이상하네. 뭐 그러는 거 없는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나또안 되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장부터 깨지겠는데요? 아, 지금 4개 들어갔기 때문에 20부터 깨지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권 보고 틀리면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아, 상방량이 많은데 괜히 평소에 안 하던지 내가 좀 스캘핑 한다고 대놨다가 좀 그러나 추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아니라 이게 추세선 상단 무슨 역할 저항 역할을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일단 한번 바라보고 여기 오면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적당히 빠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원래대로 하면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렇게. 맞죠? 쭉 들어 올렸다가. 맞다. 맞죠? 어리숨 깨는 거 이거. 과연 형님들 삥을 뜯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개털 되느냐? 형님들 삥을 좀 뜯느냐? 이제 그거죠. 생각보다 많이 안 깨져가 있네. 그냥 잠깐만요. 96에 대놓고 자리 비우기 전략 써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지만대로 야 내려와 빨리.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손절이 되든 적당히 끊기든 일단 잠깐 자리 비우기 전략.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일단. 아, 김 여사님. 반갑습니다. 아이, 참. 짜증나네, 진짜. 감 냅뒀으면 수익인데, 아이, 참. 아, 당했습니다. 완전 당했어요, 지금. 아. 이 자리 비우는 게 맞는데. 아, 미치겠다, 진짜. 땡기죠.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아, 오늘 내 비중 너무 많이 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참 짜증난다 이거 진짜. 딱 요거 보고 딱 여기 딱 그려놓은 건데 학불도 핑계가 들어올리네. 그럼 여기 딱 책일 딱 대고 여기서 잽싸게 따라가면 딱 맞는 건데 이렇게. 아, 미치겠다.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잘하면 일곡만 뚫으면 위로 열렸어요. 요거 일종의 페이크거든. 들어준 척 하다 밑에 확 밀어보면 여기에 이게 들고 있던 애들 확 다 던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가면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는데. 아래 위로 한번 흔들었어요. 아래 위로. 자. 김여사님도 이제 방송 다른 방송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 해외 선물이에요. 크루드 오일이란 건데 분봉 매매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제가 조금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 저런 데서 사구나 이런 거 눈으로 좀 익혀 놓으면 도움 돼요. 장중에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면 좋은데 장중에 제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라도 이렇게 하면 도움 되니까. 아, 근데 참 상당히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11시 12시까지 하는데도 잘 안 나가세요. 같이 졸고 그래요. 졸다가 마이크에 뭐 소리 들려가지고 깼습니다. 아직 방송 중이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기. 아, 참 진짜. 자, 여기 보면, 자, 가장 빠른 1분봉이 추세를 딱 그리면서 자, 상승 추세 전환했어요. 여기 보면 요거 돌파하면 위로 딱 띄우거든요.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 딱 밑으로 깨지면 요게 뭐라고 부른가 하면 언더슈팅. 그래, 여기서 깨지면 추세대로 추세 전환해 가는 건데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빨리 끊었어요,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좀 하나 취소하려 했는데, 아, 참. 취소가 안 됐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정황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정황이라고 한번 생각할게요. 아이고야, 망했다. 매수 주문이 손절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뭐안 되네요, 보니까. 오늘 좀안 됩니다. 어제는 좀잘 됐는데 오늘 안 돼요, 보니까. 이제 눌리면 상승 방향으로 갈게요. 참 잘했는데 이거 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뭐가 안 맞아요. 아까 네개 그려놓은 거 하나 하나인 줄 알고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네 개라서 하나 딱 취소하려는데 체결돼 버렸어. 네, 다음에 봬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안 맞으면 오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번에 안 맞으면 전혀 안 맞거든요. 매수 주문이 완전 체결되었습니다. 엉켰거든요, 뭐 엄청.
사실 좀 쫓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얼음. 정신이 안 차려져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이게 이거 반대거든요. 오버슈팅으로 끝날 것인지, 그래서 이 안으로 확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새롭게 만들면서 위로 빵 치고 가면서 이제 갈 것인지, 그거 기로예요, 지금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약간 더 땡깁시다, 이렇게. 요거하고 좀 나른하게. 그 비슷한데, 대략. 그럼 여기 위에 있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것인지, 여기 짧은 1분봉에 20에서는 지지하면서 한번더빵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쳐질 것인지, 그거 이제 그거 차이인데, 아마 이 밑으로 세게 안깰것 같은데, 손절 좀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25T 돌려냈거든요, 약간 여기, 그죠? 밀려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다 돌려내잖아 지금, 그죠?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25D이면 와, 많이 깨지는 건데, 만약 깨지면. 올라가면 여기 제법 열려 있어요. 아이스커피 땡기죠? 자, 아이스커피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방송하면서 아이스커피 타놓은 거다못 먹고 가가지고요. 밍밍한 데다가 얼음만 탔어요. 진짜 맛없네요. 아, 웃고 즐길 때가 아니네,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형님들, 오늘. 아, 참, 진짜, 이거. 오늘 손실 날것 같아, 진짜 크게. 아, 100만 넘게 깨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오늘 생각했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어이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오늘 좀 제법 깨지겠는데, 잘못하면. 아. 88. 아, 저 치고 내려오면 무조건 깨지네. 여기다가 탁 들고 올릴 수도 있잖아. 손절 빼겠습니다. 승부 긁겠습니다. 자, 여기 깨지면 손실 크게 나는 거고요. 이걸 돌릴 수 있다는 이걸 돌려냈다는 그것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야, 깨지 많이 깨지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잘 못하고 있어요. 100만 넘게 읽고 있어요.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네.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딱 못 올라가고 밑으로 깨지면 이제 오늘 완전 많이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많이 깼는데 반등시도 한번 넣을 만한 자리가 맞긴 맞거든요. 1분봉에서 틀어냈고 5분봉에서도 이평선 다 깔아놨고 30분봉에서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이 되고 이거만 세게 딱 뛰놓으면 되는데 아 참 여기까지 가면 지금 얼마가 깨지는 거야 지금. 아 잽 깨지는데 여기 가면 200만이 넘게 깨지는 건데 아. 미국장 힘들다고? 미국장이 뭐 힘들지? 본장? 사람 못 살게 굴어 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승현아? 사람 니 편하게 안 둔다고 내나 니나 못살게 굴어 그러다가 위로 핑 띄운다니까 띄워도 understand? 밑으로 가는 척 막 힘들게 하다가 핑 띄운다 근데 오늘 손절할 all or nothing이다 오늘 오링 나든지 아니면 위로 적당히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오링 나면 진짜 부끄럽고
기엽님 맛있게 뭐 드셨어요? 닥터케이는 연락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유, 참 짜증나게. 아유. 그러나 오늘은 오링 아니면 오늘 성부 걸었습니다. 장 보고요. 아, 오늘은 제가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어요. 많이 못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잘못했어요, 너무. 여기도 탁 치고 갈까 알고 딱 대놨는데 빼가 잘못했고, 여기도 청산 잘못해가지고 다 놓치고, 아, 참. 실수 연발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내려가긴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야 성현아, 어저께 무슨 일 있었냐? 무슨 일 있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오일 팍 폭락했잖아. 내 기억도 안 난다 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이스크림 좀 좋은데. 아, 여기가 범위가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막 왔다 갔다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저는 밑으로 깨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 걸겠습니다. 밑으로 깨면요 오링입니다. 오링 오늘. 그거 아니면 좀 만회해내든지. 아 오링되면 꿀 한 잔 반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제대로 못했거든요. 재고 발표 말고, 그러니까 재고 발표 있었잖아, 그지? 그 말고 내 뉴스 하나 봤는데 잠깐 보자. 우리 채팅방에도 뭐 날라왔는데 한번 보자. 가림님이 뭐 날려줬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급락. 그거 보고 네이버 치면 되겠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기억이 안 나. 뭐 때문에 빠졌는데 유가 한번 치보자. 유가. 국제유가 급락에 화학주 어색.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다가 생산량이 재고량이 늘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OPEC이 원유 생산량 증가 발표를 했단다. 꼭 그래서 저렇게 빠졌겠냐? 빠질만하니까 빠진거지. 여기서 얼마가 올랐는데. 근데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대박 깨졌다. 너무 많이 빠지긴 너무 많이 빠졌어. 74에서 지금 4포인트가 빠졌어. 4포인트가 최고, 거의 최고 큰 음봉이야 이게. 아. 그렇잖아. 여기 정도 말고는 이렇게 큰 게 없어. 그러면 여기 한 번 정도 받쳐주거든. 올라가다가 밀려도 밀리거든. 여기
쭉 이렇게 뭐 이상하잖아 모양이. 그런 게 없잖아 잘. 여기 지지권이거든. 그래서 한번 받쳐줄 건데. 아, 큰일났네. 아, 또 빠진다. 큰일났다. 이제 올인 나겠다 이제. 아. 생방송으로 오링 나는 거 보여드리겠네 잘못하면. 하하 참. 아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수도 있었고 다섯 개 막 실으면 안 돼요. 풀베팅이거든요 다섯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교훈 얻으시면 돼요. 오늘은 딴 거 별로 교훈 얻을 거 없고 컨디션 별로 안 좋고 아 내가 오늘 같은 날 그냥 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면 잘 안 돼요. 다음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큰일 났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와, 너무 많이 빠진다. 내일 아침까지 투입이 된다. 로스 끝나는 방송 많이 봤다고.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부끄럽다. 아 미치겠어 진짜. 아 내가 지금 악으로 버티거든. 이 버티면 안 되는데 사실은 벌써 끊어야 되는데. 아 참. 오늘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 진짜로. 이런 거 깰 때 던져야 되거든 사실. 아. 근데 여기에 참 박수권일 것 같아가지고 참 못 던지고 있었는데. 야. 아, 진짜 이거. 꿀한자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 야, 반토막 났네. 큰일 났다. 아. 저번 전략 쓸까? 저번 전략? 로스 끝 되든지 아니면 수익 나든지 해놓고 꺼버리고 잡을까? 열받는데. 야 그게 여러분들 그거 장난치는 것 같죠? 장난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중간 과정을 보면 못 버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 비중이 예를 들어 뭐 한 5천 된다 치면 한 500, 600만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성북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스 끝 당하면 500 이상 안 당하잖아요 예를 들면. 위에 딱 걸어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또 일어나면 막 한 번도 해보진 않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저번에 대도님하고 그날 가만 내버렸으면 벌었었거든. 괜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건드려가지고 마이너스 됐잖아. 오히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약간. 쉽게 말하면 그 긴 포지션이지 긴 포지션. 야 이 정도면 나는 오늘 상방향 본다고 그냥 5분 안에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물 같은 거 할 때도 주식도 그런 거잖아 일종의. 그죠? 5분 안에 하는 거잖아요. 주식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험성이 있지만은 나 왠지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 지금. 반등할 것 같은. 아. 여기 마지막 지지선이잖아 일단. 야 반동화 팍 주고 딱 올리면 좋겠는데. 잠 안 와요 잠 안 와. 그래 깼다니까요. 자는 둥 마는 둥 누워있다가 그날 아 어떻게 돼가지 장대 연봉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모르겠다 알아서 해보라 이라고 내비뒀는데 결국은 못 자가지고 일 나가지고요.
모인데도 그냥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저한테 모의가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 돈 잃는 거하고 비슷한 압박감이 와요, 지금. 차라리 강의를 할 걸, 에이.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옛날에 마지막 5천만 남았는데 마지막 5천만은 채팅 날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5천만 남았는데 그날이 추석인 거라 추석 연휴인데 본가가 여기 화명동인데 어디 가노 얘들아 아 잠깐만 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러 해놓고 내 사무실 와가지고 매매했거든 왜 이자도 내야 되고 막 지금 안 막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야, 천 몇백만 원 벌다가 천 몇백만 원 꼴다가 막 반복하다 결국은 천 몇백만 원 깨지고 집에 와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 다음날 또 나간다. 아마 추석 때안 쉬었을 거야 여기. 여긴 저거하고는 추석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래 결국 얼마 날렸더라? 3,500인가 연휴 동안 1,500 날렸던가 3,500 날렸던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야. 3,500 날렸을 거야, 아마. 까불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들으면 된다. 그 말에 진짜 솔깃한데, 진짜로. 냅두고 전부 다 방송만 켜놓고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저도 잘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도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네. 아, 그럼 너무 성의가 없나? 밑으로 내려가면 박살나고 이제 오링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로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거. 진짜로. 백튀기에 딱 걸어놓고 자는 사람 있대 진짜로 로스쿨 딱 걸어놓고 백튀기 쫙 움직임 심할 땐 백튀기 왔다갔다 하거든 눈 뜨고 있으면 그거 절대 못 먹거든 한 30튀기 먹으면 많이 먹거든 왔다갔다 아 적당히 끊자 그럼 훅 끊고 나면 훅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빠진다 큰일 났다 야. 진짜 올인된 거 보여드리겠다 진짜 아, 큰일 났네 궁금하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주식 여기서 사놓고 그냥 오늘 장 끝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게 큰일 났다 할 때가 아니라,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억수로 나쁜 것만 보여드리네. 평소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평소에 탁탁 잘 끊고 하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두달 전에 80 간다. 열 부자 같으면 4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4천만 원에.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가 하면, 긴 기간의 봉일수록, 쉽게 말하면 일봉이나, 30분 봉에서 20일선 올라타고 내려가고 이거 잘 해내면요 수익 훨씬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해도 20일 깨지면 던지면 여기 손절이죠. 올라타면 다시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여기 딱 수익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1봉하고 30분 봉하고 해보면, 야, 21선 매매, 그러니까 닥터K가 이야기하는 21선 올라타면 사고 21선 빠지면 깨면 던지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수익 난다는 게 된다니까. 자두님, 공부 많이 하는 자두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숙제 다른 분도 한번 해보시던가. 그래가 옆에다 딱 적어보라니까요. 가상으로 얼마에 샀고, 여기 지금 20일 돌파했잖아요. 여기 샀고 여기 딱 깨지면 던지잖아요. 일봉에서 그거 딱 해보세요. 진짜 수익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잘하려면 목표치처럼, 목표치인 거 나왔을 때 엉봉 떨어질 때 던지는 거 팁, 그런 거 쓰면 훨씬 나아요. 훨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0일 인근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올라타는 걸 기대한다면 상방향이 맞긴 맞는데 이상하게 좀 많이 했어요. 아, 큰일 났다. 얼마 깨졌노 지금. 아유, 360이 깨졌네. 큰일 났네. 자두님 오늘 공부하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 그거 아 이렇구나. 진짜 수익 나구나.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야,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아, 많이 빠졌다 지금. 뭐 없어도 이렇게 많이 돼요. 자두님 여기서 밑으로 쳐져버렸잖아. 제가 손절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손절, 여기 있는 사람 손절 다 나와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올라가는 것 같아가 여기서 상방에 따라갔던 애들이 버티다가 여기 깨지버리니까 부 다 떨어지고, 눈치 보고 있던 애들이 이런 데서 하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러고 딱 터지는 거야. 아,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벌을 쓸까요? 여러분들 서러운 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오늘. 방송할 때 그거 어차 빼고 앉아있는 것처럼 하기 뭐 이런 거 할까요? 이게 농담을 할 때가 아닌데 사실은. 아니면 한 두 끼 정도 굶을까요?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한테 벌 주라 해가지고 원칙을 어겼을 때 한 끼를 굶는다든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매매 꼬이면 이래돼요. 아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방송만 안 켰으면 그만하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두 번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두 번이 삐딱성 탔거든요. 그럼 안 해야 돼요. 사실 그만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오늘 뭐가 안 맞네 이런 날 있어요. 그럼 안 한 게 장땡이에요. 조금 꼴고 그냥 많은 게 장땡이에요. 아까 그만한 데도 한 30-40만 밖에 안 잃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날 복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왕 버텼으니까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All or nothing. 오늘 올인이 되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뭐 만회를 하든지 아니면
내비두고 잡부든지 셋 중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을 안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음악도 끝났고요. 다시 틀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서 배우면 안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 암만 저점 예상돼도 손실 암만 커도 끊어야 돼요. 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게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의 장점이라 생각되는 건 취하시고 단점이라 되는 건 배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버티는 건 배우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버티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야, 큰일 났다. 흡사. 오늘 장중에 콜 진 개인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안 던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오늘 올인 당하겠다. 그래도. 아. 안 던져? 이러면서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아휴. 아, 어차피 승부 걸었어요. 뭐 올인이 되든 반납 아, 뭐 조금 반등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올인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자, 이제 거의 70 가면 올인입니다. 70 가면 야 그냥 밀어버리네. 그냥 지금 100틱 나왔어요. 이게 100틱 짜리거든요. 71.24에서 70.27 왔으니까 100틱 왔어요. 자, 저는 여러분 채팅이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링 아니면 그냥 반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 걸었어요 지금. 아, 오링 되겠네 아무래도. 참. 그냥 스트레이트로 빼버리네. 백틱을. 와, 징그럽다 진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목소리 이쁜 아가씨가 알려줄 거예요.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건 오링입니다. 여러분 채팅이나 볼랍니다.
제 예감이 억수로 잘 맞거든요. 오늘 하기 싫었어요. 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돈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아. 제 꼬오링 딱 되고 나면 덜 올립니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올링 직전이에요 지금.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손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야, 참 미친다 미쳐 진짜. 20틱 가까이 반등했어요 지금. 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부끄럽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하면 안 된다.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요, 참 뭐 알려드릴 만한 상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점 깨질 때 버티면 안 돼요. 사실 던져야 돼요. 던져.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된다?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끝났습니다. 제 가지고 있던 돈 끝났습니다. 물론 모이긴 한데 진자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자, 잘못된 거 반성하고요. 더 제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성하고 스스로 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채팅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한동님, 아, 그 마치고 혹시 시합 마치고 지금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버티다 한가 맞은 거. 야, 이거 일단 녹화는 수독하겠습니다. 자, 적어야지. 부끄러운 것도 다 적어야지. 잘못했으니까 640.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마이너스 600. 46만 800 001원. 올인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7월 12일. 아, 자, 일단은 이것은 녹화를 끊고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링이 났거든요 여러분들. 손절 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손절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우는 그걸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